아, 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이거 유료로 물어봐야 되는데. 네? 모니터 살라고. 예. 네. 어디 쓰세요? 응? 어디 쓰시려고? 피파 온라인. 큰 긴 거 좋아하세요? 긴 거? 와이드로 한번 축구를 해 보려고. 제가 쓰는 게 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삼성? 네. G9? 네, 삼성 오디세이 OLED G9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 뭐야? 쿠팡으로 가버리네. 쿠팡으로 갔다는 건 바로 배송이 된다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어? 바로 배송 싸네. 49인치인데. 아 근데 32대구? 네. 너무 엄청 길어요. 너무 와이드한 거 아니야? 한 저 정도 될 걸요. 32대구면 16대구 이거를 두 개 붙인 거 아니야? 그죠. 예. 네. 너무 와이드하지 않나? 너무 와이드. 근데 아까 양쪽이 너무 남. 아까 21대구. 아. 21대구보다 훨씬 길죠. 근데 그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근데? 피파 하기에 이 정도. 근데 이게 그 뭐지? 엔비디아 지포스 그 네, 네. RTX 2080으로도 되나? 2080으로도 돼요. 피파 정도는. 피파 뭐, 온라인.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피파 FC25, FC24. 웬만한 거 다 돼요. 그 정도 되죠. 야, 근데 이건 엄청 비싼 건데. 근데 게임 하려면 얘보다는 얘네들이 더 좋아요. 아 그래? 네, 얘네들이 왜? 더 좋아요. 이거는 거의 사무용으로 나오는 이제 약간 좀 아, 사무용 맞춘 그 색감 맞춘 거고. 아. 얘네들이 아예 게이밍용이에요. 아. 요즘 너무 이 정도면 비싸긴 한데. 여러분 LG 울트라 기어 45GR95QE 아니면 GS96QB를 사려고 합니다. 210이랑 250인데 피파 온라인 하기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좀 근데 뭐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크기로 하고 싶은 거니까 네. 이걸로 TV 볼 수도 있는 거지. 아 TV는 집에 있는 더 좋은 걸로 보시고. 아니 근데 방에서 거실 나가기 귀찮아서. 아 그때 근데 21대 9나 이런 이제 긴 모니터가 그게 또 좋아요. 만약에 이제 TV랑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러면 한쪽에 이제 TV 작게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이즈로 게임을 해도 이제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게 좀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썼을 때.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게이밍 모니터 이거 다 나와요. 네, 그래서 21대 9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21대 9 비율 노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축구 전술적으로 이제 와이드 모니터를 쓰면은 골대부터 골대까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맞아. 시야를 넓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 그 본체를 산 게 2019년인가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봤더니 그래픽카드가 RTX 2080 꽂혀 있길래 혹시 이런 큰 모니터로 바꾸면 혹시 감당을 못하나 해서 일단 모니터를 바꾸고 부족하면 그때 그래픽카드를 바꿔요. 아. 너무 이중 지출이 되니까. 근데 그래픽카드를 바꾸면 네. 본체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CPU가 괜찮으면 뭐 굳이 CPU가 괜찮으면 2019년쯤에 산 거니까 CPU는 뭔지는 모르고요. 네? 복지사 같은 분이 와서 해줬기 때문에. 네, 복지사요? 장비병 아니에요. 그냥 그쯤... 모니터를 넓게 보고 싶은 건데 뭘 사야 되나 하는 겁니다. 40인치 아, 정도. G8도 있네 삼성 거는. 응? G8 삼성 G8도 있고요. 34인치 아니고. 네. 40대가 돼야 TV도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40인치 이상. 근데 보통 요즘 삼성 LG도 워낙 좋아갖고 유튜브에 38GL950 사용자인데 좋다고 38? 그거 아까 말씀하신 저 지금 45 보려고 그래요. 45 38GL950 30인치는 야 근데 45인치 얼마나 들어가면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그지
세로지 캠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돌아가. 이거 안 돌아가지. 네. 이거 돌아가면 안 돌아가. 돌아가면 목 이렇게 돼. 이거 안 돌아가. 역거북목 생겨. 누가 역거북목. 40분치를 돌려. 아 목을 돌리라고? 목 시원하긴 하죠. 돌려서 하면. 아까 그 이게 이 이런 라인 중에 그 모니터가 많지가 않네요. 아까 그 LG 거. 네, 요게 조금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이거는 출시를 나온 작년 초. 이거는 올해. 아 이거 올해 나왔어요? 이건 올해. 아 그래서 훨씬 비싸구나. 스펙 보자. 스펙. 기본. 네, 둘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얘는 네. 얘는 옛날 1년 전께 오히려 리모컨이 있고. 네. 얘는 스피커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정도 모니터에 요즘 스피커가 원래 안 달려 있어? 예전에는 게이밍에 잘 안 들어줬는데 요즘은 좀 달아주거든요. 스피커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 스피커로 그럼 또 연결해야 되는. 아니 근데 어차피 상진이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그냥 비싼 거 사요. 이런 건 또 자주 안 바꾸잖아요 PC는. 아니 근데 그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건 그게 좋은데 네. 가성비이니까 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최신 거 샀다가 본체까지 네. 바꿔야 되는 일이 커질까 봐. 아 근데 해상도로 봐서는 그만큼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4K까지 안 가거든요. 아 울트라 WQHD가 4K 네. 아니야? 4K보다 떨어지는 거야? 3840 곱하기 1920. 네. 그 정도 돼야 이제 4K니까. 네. 어 틸트? 아 틸트. 어. 네. 예, 예. 맞아요. 3840 곱하기 1920 정도는 되어야 이제 4K 되는데 이제 울트라 WQHD라서 그 정도 급은 아니라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베사 트루 블랙 400 이건 뭐야? 이게 그거랑 차이던데. 더 밝은 LG에서 미는 것 같아요. 이게 400. 아까 전에는 그거는 미지원인가요? 미지원. 아니 그건 안 써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냥 화질이 더 좋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쉽습니다. 밝기가 그, 이, 아 이건... 1000칸델라고 이건 1300칸델라네. 1300. 차이 많이 나. 어, 꽤 많이. 이 300칸델라면 꽤 차이 크거든요. 240Hz. 아까도 240Hz였어요. 맞아 맞아. 근데 리모컨이 없다는데 리모컨 많이 쓰나? 잘 안 써요. 게이밍 용도 잘 안 써요. 만약에 진짜 내가 TV 자취방에서 막 TV나 이런 걸 이제 좀 대용이라면 많이 쓰는데 TV 연결해도 되는 거지. 연결해도 되는데 거의 컴퓨터만 많이 하죠. 요즘 컴퓨터 애플 TV 연결해서 애플 TV는 애플 TV를 기계를 네. 켜면 그 TV도 같이 켜지던데. 그죠. 이것도 그렇게 되려나? 그러면 뭐 리모컨 없어도 되는데. 얘가 스마트 기능 지원하면 될 거예요. 스마트 기능 지원하면 아마 스마트 기능이 따로 있어야 돼. 애플 TV 꽂는데 그냥 HDMI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자동으로 켜지고 이런 게 스마트 기능이 있으면 아마 자동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은 이제 그 레이싱 네. 게임 쓱 한번 하고 싶어지게 되면 그때 네. 본체 바꿔야 되나? 아니 레이싱 게임 해도 지금 걸로 아마 될 거예요. 진짜? 2080인데? 네. 2080으로 될 거예요. 그럼 무슨 게임이 그렇게 이제 조금 더 고퀄리티 게임 그 이상 레이싱 고퀄 아니야? 레이싱이 생각보다 그렇게 고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레이싱 모델이 아니라 레이싱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싱 모델 한다고요? 이야. 레이싱 게임. 레이싱 그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피파하려고 찾아보다가 네. 테스트하는 걸 그 유튜브 같은 걸 봤더니 다 네. 레이싱 게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레이싱 게임이 와 눈 돌아가던데. 왜냐면 유로트럭 하는데 막 풍경이 옆으로 그죠, 막 그죠. 저도 그래서 그 삼성 오디세이 그 G9을 레이싱 지금 연습하려고 그걸로 해요. 무슨 게임? 저는 아세토 코르사라고 이제 실제 저는 뭐 연습용으로 쓰는 거죠 사실. 레이싱 연습용으로. 아세토 코르사? 네. 아세토는 그렇게 사양이 높지 않아. 나 그 저번에 어디지? 그 전주 네. 중계 갔는 전북 중계 갔는데 네, 네. 그 소카 빌렸는데 그 내가 네. 그냥 아반떼를 골랐는데 아반떼 N이더라고. 아 그래요? 잘못 눌렀나 봐. 네, 그리고 어 이게 이 서비 타는 건가? 와 하면서 그거 타고 전주 갔는데. 재미를 좀 즐겼나요? 근데 네? 잘 모르겠던데. 근데 소리가 근데 네, 신기한 네. 게 네. 바깥에서 그 시동 걸고 밖에 있으니까 시끄러운데 안에 타니까 조용하던데. 생각보다 조용하죠. 네. 아반떼 N 무시바라는요. 뭐가? 아반떼는 무시바라. CT야 미안해 뭐야.
바꿔치겠어요. 그 바바바방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그 N 모드 하고 좀 달리다가 엑셀레이터 떼면 이제 바바바방 이러거든요. 아 뉴트럴에 놓고 왕왕왕왕 네. 하다가 D 하는 거? 아니 그냥 N 모드라고 있어요. N 모드가 따로 있어? 네 핸들이 이제 N 모드 하면 이제 소리도 더 커지고 이제 팝콘이 이제 바바바방 바바바방 이러죠. 그럼 이거 그 네 이거 갑니다. 네 한번 살 때 45GS96QB 네 생각보다 비싼데? 근데 한번 사면 오래 쓰시니까 나중에 아니면 당근 하세요. 당근 사고 다른 거 사면 되죠. 그럼 지금 있는 21인치 모니터 3개인데 3개요? 아니 아니 네, 게임 방송을 했으니까 네 그거 어떻게 처분하지? 당근? 네 21인치를 지금 여기 기부해 여기 베테네 어디다 기부? 네 여기 모니터링용으로 20 이거 봐 21인치는 좀 21인치를 네. 누가 써 이거 봐 저도 안 가져가. 네. 야 근데 요즘 21인치면 좀 작기는 하죠. 그러니까 선물하기도 애매하고. 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컴퓨터도 없으신데. 네. 컴퓨터 없으셔요? 안 쓰셔요? 안 쓰시지. 아, 요즘 스마트폰이 다 돼갖고.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오. 아이패드 두 개. 두 개? 아이패드 큰 거 하나랑 네. 미니 하나. 와. 그리고 폰 하나. 야. 여러분 제가 그 최신 폰 바꿔드릴까요?라고 이제 제안까지 네. 했습니다. 하지만 네. 너무 무거워서 싫다. 아. 가벼운 최신 폰이 있으면 바로 바꿔드리죠. 가벼운 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15. 갤럭시 S24. 아이폰 15? 네. 그냥 프로 말고 15. 그냥 15는 진짜 가벼워. 아, 무거워. 그게 무거우면은 왜 웃어? 결론 정해서 할아버지인 줄 알아갖고요. 아니 왜냐면 그 아이폰 미니 네. 그 무게도 아. 무겁다고 하시니까. 야 그거는 좀 그러면 이제 조금 아, 요즘 폰들 다들 무거워갖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 노인들을 위한 폰이 나와야 돼. 왜냐면 이런 거 다 막 하려 그러면 복잡해가지고.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휴대폰도 카톡 되나? 요즘 카톡 돼요. 약간 휴대폰인데 스마트폰처럼 나와요 요즘. 휴대폰? 네. 휴대폰. 요즘 휴대폰들 진짜 스마트폰처럼 안드로이드 깔려가지고. 이름부터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왜요? 휴대폰이. 휴대폰 무시 발언. 응? 아니 왜 무시 발언이야 이게? 휴대폰 이름부터 기분이 나쁘다 그랬잖아. 이름이 기분이 나빠. 왜 휴대폰이야? 휴대폰 실버폰. 네. 응? 실버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 폰. 네. 뭐 이런 거 말고. 네. 뭐 심플 이런 거? 예, 네, 막 갤럭시 폴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다 저거예요. 터치도 되고 폴더처럼 생겼는데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이것도? 이건 뭐야? 이거는 저도 그냥 휴대폰인데 치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이건 플립이네. 네. 아, 플립이 아니고 이거 뭐 폴더? 네, 폴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오프닝입니다. 버벅거린 나는데 휴대폰? 아 그래요? 아이폰 쓰다가 뭐? 위스키만 사고 올게요. 당일치기 퀵톤 여행이 유행? 애플 휴대폰 없나? 애플은 없죠. 불친절. 불친절.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9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북이의 비행기 드렸습니다. 8일 아 8일이요? 8일이요? 네 8일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8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북이 비행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위스키만 사고 올게요. 당일치기 퀵턴 여행이 유행이었습니다. 퀵턴 여행은 말 그대로 비행기 떠났다가 바로 돌아오는 여행. 그러니까 짧은 당일치기 여행을 뜻하는데요.
원래 항공사 승무원 사이에서 자주 쓰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승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퀵턴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로 뭐 일본 후쿠오카 아니면 대만, 제주도 이런 데를 가볍게 당일치기로 다녀온다는데 이런 퀵턴 여행은 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유행하게 됐다고 그래요. 요즘 위스키 값이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굉장히 값이 뛰었죠. 그래서 면세점 할인을 받거나 현지에서 사더라도 택스 리펀드를 받으면 왕복 항공료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예. 술 사러 다녀오는 느낌. 뭐 점심으로 초밥 먹으러 일본 간다. 딤섬 먹으러 대만 간다. 이런 말이 이제 진짜가 된 느낌인 거죠. 아무튼 위스키도 구입하고 여행도 가고 또 간 김에 맛집도 들르고 예, 이런 거 해볼 만한 여행이네요. 특히 이제 뭐 같이 여행 갈 사람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고 예, 이런 유행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왕복 항공료만큼보다 더 비싸다면 그게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예, 어디로 빠지는 건가? 또 주류세가 비싼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잇소리 터지는 날 월간 잇섭데이입니다. 테크 크리에이터 잇섭과 상남자 토크 나누면서 한 시간을 채워볼 테니까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 채팅창에서 참견하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배텐 녹음 과정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배텐에서 쌍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 드립니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5년 만에 힐링 여행으로 풀 충전하고 복귀한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채팅창에 박수 안 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예, 많이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호주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아, 예, 오. 진짜 이번에는 거의 이제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예, 네, 진짜 쉬러 갔죠. 쉬러. 네. 그러면 호주 어느 도시 다녀오셨어요? 호주 서호주 퍼스 다녀왔습니다. 오, 네. 아니 동쪽에 있는 그 시드니나 뭐 브리즈번, 네, 뭐 멜버른 이런 쪽이, 네, 사실 많이 가는 곳인데. 그죠, 그죠. 퍼스로 갔다. 네, 그 시드니는 작년에 한 번 이제 그 일로 갔다 왔었고요. 예, 예. 이번에는 퍼스에 이제 와이프 오빠가 거기 살고 있어갖고 장모님하고 같이 여행하러 다녀왔습니다. 퍼스 글로리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혹시 축구는 안 보셨고? 네. 아, 근데 네, 신기하게 그 호주는 호주식 축구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지 풋볼이라고 따로 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네, 럭비 미식 축구 같은 느낌으로, 네, 호주 스타일로만 하는 또 호주룰 그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막 지역마다 팀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기가 엄청납니다, 호주에서는. 예. 하여튼, 네, 캥거루 고기 드셨나요? 아, 아니요. 캥거루 고기는 못 먹어봤어요. 아, 그거 먹어야 돼. 캥거루 스테이크를 드셔야 되는데. 그게 쩌나요? 쪄서 먹는 것도 있고, 네, 네, 그 구워서 주로 먹는데, 네, 예, 그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네, 사람들이 캥거루 고기 하면 으 하게, 그죠? 저도 반응이. 약간 조금 이제, 예, 그 특유의 향이 있을까봐 이제 도전 못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양고기는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아. 네, 마트에서 사서 구워 먹어봤는데, 이게 바짝 안 익히니까 약간 그 향이 좀 강해 올라오더라고요. 그 향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죠. 네, 그래서 예, 제가 한국에서 먹었을 때는 잘하는 양고기집 가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주는 아,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거기는 네, 좀 약간 뭐 누린내나 이런 것들 대충 그냥 이제, 네, 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먹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캥거루 고기는, 네, 저도 처음에는 반응이 모두와 비슷했는데, 네, 호주에 좀 머물면서, 네, 먹어보니까, 네, 아주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아, 이게 독특한 그 특유의, 네, 약간 소고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고기라는 느낌도, 네, 있고, 네, 씹는 맛이 있었어요. 예. 캥거루한테 안 미안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거기도 캥거루가 막 지나다니는데, 내가 어제 너네 아버지 한입 했다 이러면서
아니 왜 패드립을 해? 아니 아니 왜? 캠, 아니 친아빠가 아니잖아. 아, 널린 게 킹고르예요. 네, 네, 예. 맛있더라. 어, 아 갑자기 네. 즉시 패드립을 해. 네. 그런 말이 세상에 있나요? 너네 아니, 아빠 한입 했다? 아 아니야 이제 예, 예. 이제 그 약간 좀 그냥 농담이죠 농담. 네, 그렇죠. 네. 예 아무튼 그 캥거루가 워낙 이제 호주에서는 발길 네. 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고기류도 많이 먹고 왜냐면 네. 그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죠. 어 소고기 파는 그냥 일반적인 스테이크 체인에 가도 네. 메뉴에 캥거루 스테이크가 따로 있어요 또 네. 항상 돼지 따로 있고 소 따로 있고 캥거루 따로 있고. 치킨 있듯이. 네. 예. 그 호주 사람 소는 많이 먹어봤어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호주 소가 그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막 마블링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구우니까 또 되게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호주산 와규도 먹어봤는데 아, 그 와규는 맛있긴 한데 좀 너무 이제 기름진 게 있어요. 맞아요. 느끼하죠, 좀. 네. 네. 예. 그리고 호주산 돼지고기도 한번 삼겹살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삼겹살 조차도 이제 기름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스몰 토크냐고. 네. 네, 좀 길어졌네요. 아, 예. 예. 가볍게 호주 여행 다녀오셨다고 아,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져서. 그러니까. 어. 그 캥거루, 네, 캥거루 사건 때문에. I ate your father. 네. 그죠? I ate your father. come on your ang- 됐고요. 김미, 김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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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그리고 침착맨 방송 나갔었어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초대석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 네. 설치 기사 느낌으로 가신 건지, 뭐예요? 네. 아, 초대석으로 갔습니다. 초대석으로. 네, 초대석으로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베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아, 그쵸. 네. 침착맨이 이제 방송적 아버지가 저라고 네.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도움이 엄청 많이 되었다고. 예. 네, 군형 아저씨. 그 침착맨님이 군형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군형 아저씨. 네. 왜 군형 아저씨죠? 뭐 이제 군형은 이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러시면서 그 하여튼 이제 핸드폰 같은 군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되게 집착하시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요? 네. 예. 콘센트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어 그래요? 네. 침착맨이. 네. 오. 콘센트는 많아야 된다. 막 이제 막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위층과 아래층에 이제 군형을 뚫어놔야. 뭔가 이제 케이블 옮기기도 좋다. 막 이런 아무튼 그렇죠. 테이블에 특히 이제 업무용 테이블 같은 데 네. 보면 군형이 네. 이제 뚫려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그죠, 그죠. 이게 선 처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군형이 없으면 이렇게 보기 싫게 선 처리가 그죠, 그죠, 그죠. 이제 네. 또 정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군형이 좋죠. 그렇죠. 네. 심지어는 저한테 홍군형 많이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왜, 왜죠? 이제는 깔끔하죠. 네. 예? 왜 줘냐고요? 네. 예. 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I ate your father.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베텐 우베 시설 티셔츠를 입고 네, 네. 거대 쇼핑몰에 가셨다고 IFC 아, 몰에. IFC 몰 갔습니다. 예. 네, 이제 잠깐 이제 IFC 몰에 그때 이제 제 맥북이 고장 나갔고 네, 그 고치러 갔었습니다. 애플 스토어에. 어. 네, 애플 스토어에 입고 갔습니다. 센 말 듣다가 갑자기 이제 브랜드 같은 거 나오면 평범하네요, 그냥. 아, 브랜드, 아. 예. 사과스토어 갔다 왔습니다, 예. 사과스토어. 사과스토어 가서 맥 공책 고장 나갖고, 네. AS 좀 바꿨습니다. 맥 공책? 네, 맥 공책. 네, 맥 공책. 맥 공책. 공책이 고장났어요. 네, 찢어져, 예. 찢어져갖고 이제 수선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번역체냐고. 예, 공책 너무 열받는다. 네. 아 그리고 이거를 또 우베 시설 티셔츠를 입고 굉장히 네. 뭐 핫플레이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조명 좋은 곳에서 인증도 해놓으시고 그죠? 아, 네, 네. 네. 인증이 아니 인증이 되어버렸네요. 네. 네. 인증하고 이제 다시 어디 네. 숨겨놨나요? 아니요, 지금 요즘 운동할 때 자주 있습니다. 아, 운동할 진짜? 때. 5분 안 할 때. 어, 감사합니다. 네. 자, 7070님, 이썸님은 방송 내내 대본에 뭔가 낙서를 열심히 하던데 무슨 네. 낙서를 하는 건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끄적여요. 네, 그냥 이렇게. 어쨌건 바로 네. 보이지. 아, 예. 한번 검증한 다음에. 네, 아, 별거 없어요. 아, 다행히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네. 없네요. 네, 네. 뭐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예. 네. 캥거루, 고기 네. 뭐 이런 거 써 있고. 네. 네. 퍼스 써 있고. 예, 퀵턴 써 있고. 네. 네. 그래요.
자, 나도 업섭님. 이섭님 다이어트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빠졌나요? 네. 이섭님의 다이어트 노하우는 뭔가요? 지금 한, 저 한, 지금 한 4kg 정도 빠졌어요. 한 달 사이에. 오. 네. 뭘로 빠지셨어요? 그냥 비법은 별로 없고 운동 맨날 하고요. 운동 맨날 하는데 이제 저녁을 좀 많이 줄였어요. 거의 이제 안 먹는 날이 많거나, 네. 이제 술도 일주일에 막 한 5번 마시던 걸 지금 한, 한두 번 정도로. 네, 줄였습니다. 어, 그러게. 빈도가 중요하죠. 네, 빈도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사실 의사 권장량은 아닌데. 네네네. 네, 아무튼. 아니, 그러면 호주 가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걷지 않았나요? 거기가 걷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차 타고 이제 또 이제 차 타고 돌아다니는 이제 스팟이 많기 때문에 차도 이제 많이 타서 사실 거기서 운동은 거의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예전에 자 거의 한 10년 전에 아시안컵 갔을 때 저는 바닷가가 많으니까. 아, 맞아요. 예. 거기 사람들은 뭐 그냥 하루 종일 뭐 맨날 수영하잖아요. 네. 예. 거기, 거기 누드비치도 있더라고요, 퍼스에. 누드비치. 아, 또 그거 가보고 싶었는데. 그쵸. 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 네. 뭐. 배성재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솔깃. 그냥 원래 거기 유명 비치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유명한 해변을 많이 그 걸어다녔어요. 이렇게. 성재님은 유명하셔서 집에서 보셔야 돼요. 집에서. 네. 집에서 뭘, 영상으로 뭐. 보셔야 되지. 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월간 이썹 소개해 주시죠. 자,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상쾌한 쌍남자 되시라고 올케어 치약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사무실 추천템입니다. 네. 쌍남자들은 일할 때 어떤 아이템이 필요할지 제보해 주신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 사무실도 옮기셨잖아요. 그렇죠? 아, 예, 사무실. 사무실 뭐 컨셉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이너와 네. 상담을 하셨나요? 아, 예. 그 좀 저는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 갖고 이제 깔끔한 걸로 바꿨고 이전 사무실이 있을 때 이제 전자기기나 이런 게 많으니까 네네. 그냥 막 그 선반 위에 올려 두거나 하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숨기는 컨셉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 뭐 네. 이게 톤 뭐 조명 톤 이런 거는 뭐 그런 화이트 다, 네. 완전 화이트. 완전 화이트로. 완전 화이트인데 약간 탕비실이나 이런 공간들은 또 이제 우드 톤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은 너무 이제 또 화이트답지 않게 이제 조금 꾸몄습니다. 어, 그럼 거기 뭐 이제 약간 IT 네. 전문 회사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약간 그냥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에요. 스타트업 같은 느낌. 네, 네, 네.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돈 많이 깨졌나요? 돈 많이 깨졌죠. 어, 그렇죠. 거의 엄청 깨졌습니다. 또 더 많은 순이익을 내면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저는 또 일할 때 또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더 이제 좀 능률. 네, 능률이나 기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냉장고 털면은 네. 뭐 이렇게 술들도 있나요? 술은 많아요. 술은 많은데 이제 드시진 않죠. 어. 네. 사장을 위한 건가요? 그건? 아니요. 그냥 한 번씩 이제 가끔씩 이제 좀 화나면 먹으려고 이제 놔뒀던 건데. 이제 아직까지는? 네. 이제 집에 가서 먹죠. 어, 그렇군요. 자, 사무실 책상. 어떻습니까? 본인의 책상은 일단 좀 깔끔한 네. 편입니까? 아니면 약간 천재들이 오히려 네. 막 네. 네. 지저분한 책상 쓴다 그러잖아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제 책상은 진짜 지저분합니다. 아, 네. 그래요. 천재네요. 아, 근데 이게 치우려고 해도 이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상 관련된 촬영이 있으면 그때 한번 쫙 치우고 네. 거의 어질러져 있습니다. 네. 요즘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사무실이든 가정집이든 네. 청소 전문가들, 네. 정리 전문가, 네, 네, 뭐 네. 이런 분들이 진짜 네. 이제 이 업으로 해도 되겠다. 네. 그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리가 잘 돼 있는 걸 추구는 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하긴 또 싫거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전문가가 하면은 시간도 빠르고 뭔가 아주 효율적일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정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마 그런 서비스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요즘 또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청소 업체들. 그렇죠. 예, 예. 예. 브라이언 부르면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비싸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상남자의 사무실 추천템 보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주세요. 먼저 모모순개님 거. 쌍남자의 사무실 아이템으로는 효자손이 딱이죠. 직박 선생님의 필수품. 여기저기 가려울 때 쌍남자답게 시원하게 벅벅 긁어주기도 좋고요.
저 멀리 있는 물건 가져오기 귀찮을 때 효자손으로 쓱 끌어서 가져오기도 좋습니다. 네. 효자손. 야 이거 그 거의 효자손을 사무실에 둔다. 약간은 좀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틀. 그러니까 이제 효자손은 어쨌든 요즘은 나이를 따리지 않고 약간 이제 그 등 긁는 데 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막대기. 막대기의 효율적 느낌. 그리고 물건 가져오는 거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자리에 있으면 거의 이제 뭐 과장님, 부장님, 최소 부장님, 차장님. 이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요즘 효자손을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나이 있는 분들만 효자손을 쓴다는 것은 또 그 틀에 박힌 생각이죠. 그죠. 얘기를 하신 거고. 네. 아무튼 그 매직박 씨가 이제 이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직박 선생님.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좀 살찐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도 왜? 네? 왜 살찐 사람 있어요? 아니 이게 손에 이 등을 끌글래도 이게 잘 안 닿아요. 아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살이 막 뱃살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대체로 이제 그렇다. 이제 마르고 유연성 좋으신 분들은 이제 등 잘 긁으시죠 혼자서. 저는 근데 이제 일단 사무실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컴퓨터들 위주로 있고 그 어떻게 전선들 그리고 뭔가 깔끔하게 각 잡힌 책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고풍스러운 효자손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효자손 말고 효자손 비슷하게 쓰는 그거 있어요 등 꾹꾹이 이렇게 물음표 같이 생긴 나무 있어요. 아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여기 견갑골 눌러주는 거 당기면서 그거 쓰는 분들 많아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혹시 여기 이제 약간 거북목 있는 분들,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 다 여기가 항상 뻐근하거든요. 네, 저 거북목 있어요. 거북목.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마사지 할 수 있는 요. 어, 뭐야? 예, 물음표 지팡이 있어요. 지압봉 할아버지 쓸 것 같은. 그렇죠. 할아버님들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 사무실 필수품입니다. 이제. 야,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서.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정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에 걸고 일로 와봐.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네. 사장님에게 필수템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좀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장난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원래 이제 막 일 같은 걸로 이제 화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러죠. 그렇죠. 네. 생각도 안 했는데 효자손 왠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준시티님 거 소개해주세요. 준시티님, 빅 엔터키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유 없는 상사의 짜증 듣고 빅 엔터키 한번 내려치면 쌍남자의 박력도 보여줄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네. 네, 이거 예전에 한번 이제 많이 이제 좀 돌았던 건데. 네. 네, 이렇게 이제 쿠션처럼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탁 치면 이제 내가 스트레스도 풀면서 뭔가 엔터키를 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아이템이죠. 이게 샷건용이죠? 네. 샷건인데 이제 충격도 흡수해주고 또 엔터를 누를 때의 그 쾌감 그리고 업무용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 거. 네.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 방송, 그 게임 방송할 때 이 엔터키를 그 선물 받아가지고 잠시 썼었어요. 왜냐면 저도 샷건을 많이 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야. 축구 게임하다가 이제 열 받으면은. 네. 그러니까 열 받으면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되는데 키보드를 내리치거나 그 게임 패드를 막 그 빨래 짜듯이 이제 쥐어짜고 막 그러니까 저의 소중한 장비들이 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엔터키는 그냥 막 쳐도 되니까. 근데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그 정도가 되죠? 축구 게임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오실래요? 아니요. 제 아는 분은 축구 게임에 지금 돈 엄청 쓰신 분 있습니다. 채팅창에 강아지보다 못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기 잘못했을 때 그런가요? 아 그것도 열받죠. 네, 그것도 뽑기 잘못 때. 근데 기본적으로 뽑기 잘못했을 때는 화난다기보다 그 말로 못할 허무감이 있어요. 아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안 준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게임하다가 막 뺏기거나 골을 먹혔을 때 그 열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려서 돈 넣고 기대하다가 뿅 봤는데 그 허무한 느낌. 네. 우리가 로또 당첨 안 됐다고 막 샷건 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아... 더 안 좋은 그 상실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야, 이제 엔터키. 요 근데 이런 거 회사에 갖다 놓으면 약간 좀 엄청난 이제 좀 이목이 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울려요,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그러면은 아, 쟤 또 저런다 그러면서 약간 약간 왜 저 자주 화가 나지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허. 네. 자. 그러면 이영지의 Not Sorry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Not Sorry. 미안하지 않다. 캥거루한테 Not Sorry. But I want to eat your family. 근데 사실 조금 뭐 그렇긴 해. 왜냐면 우리가 소고기 먹고 매일 네. 소를 보진 않는데 네, 네. 호주 가면 캥거루 고기를 먹고 네. 캥거루를 보러 가거든. 네, 캥거루 네. 보면서 아 귀엽다. 셀카 찍고 네. 왈라비 보면서 아 왈라비 한번 안아보고 네. 캥거루는 또 이렇게 주머니에 애기 있으면 네, 네, 네. 이렇게 살짝 그 같이 네. 이렇게 가까이 가면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근데 아 근데 이제, 캥거루 진짜 귀여워요. 네. 아 그렇게 귀여운 애를 먹다니. 그 네. 어디 토종 딱 잡는 데 가가지고 잡아먹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네. 정도 도축이 된 거니까. 네. 네. 야. 와 병아리 귀엽다 하면서 치킨 시키는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르죠. 아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기는 해요. 아 왜 그걸 먹을 생각을 못했지. 캥거루랑 셀카 찍었어? 셀카는 못 찍고 이제 차에서 이렇게 좀 찍었어요. 캥거루가 보통 이제 밤이나 아침 새벽에 이렇게 좀 그럴 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야생 캥거루? 네 야생 캥거루. 저는 야생 캥거루를 봤어요. 야생 캥거루. 아, 야생 캥거루는 못 봤고 이제 시드니랑 네. 뭐 이런 데 그쪽에 저 대표적인 도시에 있으니까 동물원을 네. 가가지고 동물원에 이제 풀어놓은 데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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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가서 네. 캥거루가 이제 이 펀치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조심스럽게 신기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도망 튀기 갑자기 확 하면은 이제 네. 난리 나는 거니까 네네네 네, 네. 나중에 이제 성재님 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아이폰에 그 애플케어 플러스 들어놓고 야 여기 쳐줘 나 교체하기 이런 본인이 직접 깨기 약간 좀 아까우니까 아 근데 애플케어는 네. 그냥 깨 그냥 네. 스스로 네. 자폭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야? 그 자폭하려면 약간 좀 이제 내가 이렇게 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캥거루한테 이제 깨달라고 하는 거지. 펀치 그러면서. 애플케어는 네. 그 기간에 여러 번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딱 한 번인가? 아마 이게 바뀌어갖고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일정 금액 내면. 오. 예. 네. 캥거루 사기단. 아버지 원수. 네. 먹지 말랬잖아. 아니 먹지 말랬잖아라고 누가 얘기해? 캥거루가.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섭님과 함께하는 자, 네.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월간 이섭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무실 추천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다털린 배뚠뚠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다털린 배뚠뚠님 프라이버시 필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 내 남의 화면 힐끔힐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메신저 창 보고 말을 옮기기도 합니다. 성재 씨 여친 있는 척하더니 이번 주에 소개팅 하는 것 같더라. 친구랑 톡 하던 거 봤어. 성재씨 저녁에 뭐 먹을지 메뉴 고른 거 다 봤어. 그러니 살찌지. 이런 식으로요. 만일을 위해 보호필름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쵸. 아, 근데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 필름 잘 안 쓰긴 합니다. 아 사장이니까?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 뭐 나중에 이제 막 카페나 이런 데 가서도 잘 안 쓰긴 해요. 일단 첫 번째 화질이 떨어집니다. 아 그쵸 그쵸. 네, 프라이버시 필름 쓰면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긴 한데 이제 화질이 떨어지고요. 시야각이 굉장히 네. 뭐라 그러죠? 시야각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걸 완전히 차단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정면에서도 그 화질자가 좀 많이 심하단 말이에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일단은 내가 화면을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차단되지만 내 눈도 약간 썩는 기분이에요. 형, 그것 때문에 썩진 않죠. 아, 예, 썩진. 약간 좀 과장을 하자면, 예. 이제 내 눈도 이제 약간 버리는 느낌. 그리고 그 밝기도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나빠지는 느낌이에요. 아, 밝기가 많이 낮아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프라이버시 필름 잘 안 쓰고, 그리고 또 뭐, 딱히
뭐, 뭐 그 가릴 것도 별로 없고요. 네, 내가 뭐 사무실에서 막 야동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사무실에서 그걸 보는 거는 그 네. 필름으로 커버가 안 되죠. 네, 네. 예. 네, 사무실에 그리고 막 VPN 이런 것도 안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서는 그런 건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프로야구는 보죠. 프로야구 동영상은 보죠. 아, 그렇죠. 네. 이제 야구 같은 거나 뭐 축구 같은 거 네, 그런 네. 이제 스포츠 같은 거를 몰래 볼 때는 이게 프라이버시 필름이 필요하긴 하죠. 네. 예. 야, 다음 주에 야구 보러 가는데. 어디 가세요? 그 하나 두산전. 어? 하나 두산을? 예, 예, 예. 잠실에서 보나요? 네, 잠실에서. 오. 아니 네. 어디 팬? NC 팬이라 했는데 롯데 팬이라 했어요. 하나요, 하나. 하나 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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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하나 응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루석에 앉으시나요? 어디 앉으시나요? 아, 그 저 티켓을 받아갖고 이제 거기 뭐 테이블 저 모르겠어요. 테이블 네, 네, 테이블에서 아마. 그러면 치맥하면서? 네, 치맥하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대중입니다. 어, 시계줄도 한화색이네. 어? 그렇네요. 어? 어? 갑자기? 어? 그러면 이거 화이트는 뭐죠? 어, 예? 화이트. 두산. 두산? 홈경기. 두산 화이트예요? 두산 뭐 사실 파란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화이트. 네. 예. 홈에서는. 백곰. 북극곰.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자, 아무튼 보호 필름을 필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호불호가 갈린다. 네,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좋은 노트북, 그 비즈니스 노트북들은 그 프라이버시 필름을 안 씌우더라도 기능 자체가 있어요. 아. 디스플레이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딱 켜는 게 있어요. 아. 그거는 또 괜찮아요. 괜찮다. 네, 최대한 화질을 좀 억제, 그 낮아지는 걸 억제하면서 기능으로 켜고 끄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어? 그게 그 H땡. H땡에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이제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땡? 네. 그 프린터로 유명한 옛날에 프린터로 유명한. 아, 프린터로 유명한. 네. 예, 예, 예. 예. 거기도 막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요? 네. 그 비즈니스 라인업이 있어요. 네. 괜찮네. 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게 좀 나옵니다. 어, 그거 이제 근데 상사들이 뒤에 갑자기 나타날 때. 네. 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 따닥! 네, 따닥! 네. 네. 하는 것만큼 빨리 그 기능을 켤 수 있나요? 네, 요렇게 이제 위에서 요런 걸로 그냥 눌러서 하는 거예요. 아, 바로 누르는 거예요? 네, 바로 눌러서 이제 버튼 딱 누르면 이제 딱. 요거 샷건 엔터키처럼 살짝 그 키만 빼서 할 수 없나? 이거 누가 오는 것 같으면 팡! 쳐가지고. USB 연결해서 뭐 하면 되겠죠. 단축키 이렇게 딱 해갖고. 네, 네. 그렇군요.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올 때의 반응 속도로. 그쵸, 그쵸. 네. 야. 자. 네. 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하시면. 네. 아니, 예. 아니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이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을 써봤는데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뭔가 네. 주인인 내가 답답한 느낌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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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요. 그리고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를 고를 때는 네. 그 광 시야각 이런 거 네. 일부러라도 고르는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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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부러 좁은 시야각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아마 진짜 보안이 중요한 회사에서는 이걸 무조건 써야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저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KWS8346님 거. 네. 사무실에 텀블러 두고 쓰실 때 쌍남자라면 1리터 이상의 대용량으로 들고 다니길 추천합니다. 대용량은 물들어 여러 번 움직이지 않아도 좋고요. 환경 보호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불에 탄 자동차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텀블러가 사무실 유행템입니다. 트민남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트민남, 트민남이 뭐죠? 어,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네. 맞나? 굳이 이분이 이거 만드신 용어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트민남? 요즘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 진짜요? 예, 예능 프로그램 아~ 이런 데서 많이 쓰이죠. 트민남. 아~ 트렌드에 민감하다. 예. 트민남. 이야,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근데 텀블러 큰 거 쓰다가 지금은 작은 거 씁니다. 머그컵 형태. 어, 굉장히 작네요. 네. 왜요? 아니, 왜냐면 큰 거 하니까 정수기에 이렇게 그 안에 잘 안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렇죠. 커피 머신도 잘 안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씻기도 귀찮아요.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작은 게 딱딱 적당하더라고요. 아. 또 큰 거에 너무 오래 두면 아무리 요거 이제 좀 그 유명한 텀블러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약간 좀 머리가 깨지는 그런 시원한 정수물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입 대고 마셔요. 그냥 정수기에다가. 그러면 제일 좋죠. 호수 연결해 갖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좀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텀블러를 딱 좋아해요. 어, 네. 그 제품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 이 보온 관련해서 이 브랜드만큼이나 또 요즘 잘 나가는 네. 브랜드가 있는데, 네, 네.
뭐죠? 스테인리스 그 네. 큰 머그잔 있어요. 네, 네. 위에가 그냥 뚫려 있습니다. 네. 근데 무슨 기술인지 네. 차가운 거든 뜨거운 거든 네. 유지가 돼요. 아 진짜요? 예. 저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배팅하기 네. 전에 집에서 거기다가 네. 이제 네. 콜라 같은 거를 얼음 네. 넣어가지고 이제 마시다가 놔두고 그냥 네. 책상 위에 놔두고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거의 밤 12시 됐는데 네. 여전히 얼음이 남아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요즘 그런 기능성이 있는 게 많이 잘 나오나 보네요. 예,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행 보온이 네, 아주 예. 위가 그냥 뚜껑이 없는데도 잘 되더라고요. 야, 근데 1리터 이상이면 너무 크지 않나? 한 이 정도 할 텐데. 1리터까지는 아니고 한 보통 700... 그 정도면은 거의 헬스장 가면은 헬창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아이고.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사이즈가 이 정도잖아요. 헬스를 뭐 거의 이제 네. 어... 그 엄청 이제 근육도 많으시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네. 네. 예. 네. 또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헬스 애호가. 헬스 애호가. 네. 네. 예. 헬짱. 네. 예. 헬짱님들. 네네. 네. 헬스 매니아들. 네. 이제 헬민남. 네네. 네. 헬스에 민감한 남자. 헬민남. 저 헬민남들 많아요. 네. 헬스 관련해가지고 네. 오늘 단백질 너무 덜 먹었는데.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네, 저도 민감합니다. 저도 운동 끝나고 나서 단백질을 무조건 먹거든요. 그렇죠. 네. 끝나자마자 헬민남. 바로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네. 거랑.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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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손실 굉장히 민감한 헬민남들. 네. 네. 예. 네. 자. 네. 저 이번에는 김민성님 거 한번. 네. 네. 보시겠어요? 김민성. 네. 김민성님. 쌍남자의 사무실 필수템은 바로 쉐이커입니다. 보통 사무실에서는 텀블러 많이 쓰지만 쌍남자는 텀블러에 돈 쓰지 않아요. 단백질 보충제 사면 사은품으로 쉐이커 받을 수 있고요. 이걸로 사무실, 차, 헬스장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물론 플라스틱 쉐이커는 뜨거운 음료를 못 담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쌍남자라면 한겨울에서 얼죽아 아니겠어요? 쌍남자에게 보온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텀블러보다 세척은 쉬우니 그야말로 쌍남자 아이템. 아, 쉐이커. 네. 아니 근데 제가 요거 이제 딱 들으니까 쌍남자는 텀블러에 돈 쓰지 않아요. 돈을 안 쓴다. 그러니까 텀블러를 뭐 아, 그게 사은품으로 받는 걸 쓴다는 말씀이신 거. 아, 그건 아니고 뭔가 이제 컵을 계속 들고 다니고 뭐 이러는 게 좀 그렇다.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예. 컵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네, 네, 네. 예. 텀블러는 뭔가 무거우니 이걸 쓴다 이럴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보통 큰 네. 프로틴 보충제 같은 거 사면은 하나 네.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쉐이커를 따로 예 텀블러를 사지 않더라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저희 집에 한 5개 있습니다. 5개. 근데 플라스틱 쉐이커가 이제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그 단백질 먹고 나서 바로 안 씻잖아요. 예. 냄새가 완전 아 이거 뭐라지 이게 5G 정도로 엄청납니다. 네. 5G요? 네. 어... 이거를 말하면 또 약간 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냄새가 좀 많이 나죠? 네, 냄새가 네.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지독하다. 네, 보통 이제 쉐이크를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안 씻는다 플라스틱 컵에. 그래서 바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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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한 내가 날 수 있고 네. 꼬랑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틴 같은 것들은 잘 씻어줘야 되고. 맞아요. 예. 네. 네. 아무튼. 이거 쉐이커 같은 거는 진짜 필요하죠. 그리고 운동할 때도 뭐 이제 뭔가 보충제 같은 걸 타 먹는 분들이 네. 아, 뭐 쉐이커까지 했어 그냥 컵에다 하면 되지 이러지만 네. 이게 정말 편합니다. 네, 예. 맞아요. 뚜껑 닫아놓고 확 흔들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예. 쉐이커들은 이제 또 이게 잘 또 단백질이 물에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쉐이커에 있는 볼이 있어야 이제 좀 잘 풀리기 때문에 이거 필수템이죠. 그 안에 이제 공 같은 거 하나 들어있죠. 조그만 네, 공 같은 거 잘 섞일 수 있게. 네. 예. 네. 저는 요즘 이걸로 코코아를 코코아 다 먹고 있습니다. 코코아가 은근히 네. 잘 그 아무리 네. 휘저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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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 섞이더라고요. 가루 이렇게 떡진 네. 가루들이 좀 떠 있고 그래가지고 네. 예. 요즘 그 네. 무당 코코아가 있습니다. 무당? 예. 아 당연히 제로 코코아. 예. 네. 아, 나는 또 이렇게 예. 그 춤추는 그런 무당이 만든 뭐. 그 코코아가 뭐 유명한 게 있나? 아 그런 거지 알았어요. 그 무당처럼 흔들어야 네. 돼요. 예. 네. 막 흔들어야 되긴 하는데. 에디션 이런 거 막. 파묘 에디션. 네. 그러니까 파묘 에디션.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 작두.
예. 짝두 코코아. 신들린 코코아. 네. 예. 근데 이제 제로 코코아 괜찮습니다. 진짜 있어요? 있어요. 오? 유명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와, 오, 저 코코아 좋아하는데. 예. 무당 코코아. 예. 제로 코코아. 제로 코코아. 예. 저 이, 칼로리가 이거... 완전 제로. 맞아요. 그거예요. 아. 예. 그렇죠. 무당이라고 써 있죠? 네. 예. 오, 잠깐만 이거 캡처해 놓고 사야겠다. 네. 그거 100%. 예. 냉으로 먹어도 맛있고 뜨거운 네. 걸로 마셔도 맛있습니다. 내추럴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예. 100% 카카오. 네. 예. 야. 역술 코코아 아닙니다. 네. 예. 칼로리는 있긴 있어요. 네. 예. 제로 칼로리는 아니고. 근데 이제 당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그 코코아랑 거의 똑같습니다. 구별 안 돼요. 사실 근데, 코코아 맛 사실 기억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브랜드를 보니까 약간 좀 믿을만해요. 그렇죠. 네, 이 브랜드가 특히 이제 진하잖아요. 맛없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야, 이 여기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그 뭐 알룰로스인가 네. 그런 약간 네. 당 맛을 나는 네, 네. 그런 시럽 같은 거를 타서 마시면 네.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아,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베테랑 슬슬 PPL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예. 하하. 진심으로 할 수 있는 PPL들. 네. 아, 저 그거 안 먹습니다. 담배 이런 거요? 저 그거 안 먹. 담배? 아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담배를 피지 않고. 네. 제가 진짜 먹는 것들이나 뭐 마시는 것들, 이런 네. 것만 해도 굉장히 네. 다채롭거든요. 네. 예. 그게 왜 나와요, 담배가? 아니, 그냥 나중에 스트레스로 이렇게 이제 막 화내고 하신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이제 구름 과자로 좀 이제 해결하시는 거 같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지혜 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임지혜 님. 뽑아 쓰는 소독용 알콜 티슈 추천입니다. 사무실 키보드랑 마우스에 은근히 때가 많이 끼는데 알콜 티슈로 닦아 주기만 해도 기름때 없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땀 냄새에 섞인 향 풍기능보다 알코올 냄새로 깔끔한 이미지 새기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썸님이 네.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무실들은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영상 쪽 하는 사무실 가면 이런 게 필수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장비들은 이제 깔끔하게 좀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향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 이걸로 닦으면 죽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썸님 거 네, 그거 네, 초록통 네, 그거 초록통. 이제 집에서 잘 쓰고 있는데 네. 치킨을 제가 시켜 먹고 네. 예. 혹시 이것도 네. 하는 생각으로 네. 그 치킨을 이렇게 닦아줬어요? 책상에 아니 치킨을 왜 닦아요? 기름기 닦아 아니 나는 살찌니까 기름기는 닦고 막 내. 노노노노 그걸 꼭 왜 먹어?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은근히 기름이 좀 이렇게 바닥에 네. 묻긴 하니까 네. 그거를 뭘로 닦을까 하다 그걸로 네. 닦았는데 아주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개발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그 요리하고 나서 특히나 이제 인덕션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고기 같은 거 구우면 이제 기름이 주변에 많이 튄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로 닦으면 진짜 깨끗하게 닦여요. 맞아요. 네. 예. 주방에서도 쓰기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저도 주방에 한 통 갖다 놓고 이제 주방에서 그걸로 닦고 있어요. 용도가 약간 네. 얼마 같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갖고. 네. 주방용으로도 따로 하나 만드세요. 아, 주방용이요? 예. 예. 뽑아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어디 주방에 네. 설치해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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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닦입니다. 기름기.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 알코올 냄새로 깔끔하게 제가 이제 집에서 네. 소주병에다가 네. 분무기를 끼워가지고 네. 그걸로 보통 주방에 있는 걸 닦아요. 그죠. 뿌려가지고 소주로 많이 닦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예. 소주. 예. 네.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보통 이제 난다고 해도 티슈면 이렇게 이제 내가 있는 사무실 자리 정도만 나지 옆자리까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그렇죠. 네. 가도 약간 좀 빵구 냄새처럼 살짝 한 1, 2초만 나고 안 납니다. 그래요. 네. 아, 마실 것도 모자란데 그걸 왜 뿌리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입에다 분무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네. 네. 자, 김주현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메모용으로 사용할 미니 화이트보드 추천합니다. 이썸님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직 아날로그에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패드나 폰 메모장, 컴퓨터로도 메모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회사는 아직 특정 시간대가 지나면 전원을 내리기도 하고요. 배터리가 없거나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상황 대비해서 이런 아이템은 있으면 좋아요. 교체할 필요도 거의 없으니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미니 화이트보드. 이거는 그 책상 위에 약간 세워놓는 거죠? 달력. 그죠. 책상 달력처럼. 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적어 두시는 거죠. 네.
근데 화이트보드라면 자고로 벽에 있어야. 네. 칠판 네. 느낌이라면. 네네네. 네, 네. 게시판 느낌이라면 딱 서서 뭔가 쓸 수 있는 높이 있어야 제맛 아닌가요? 아,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진짜 여기에 이제 김주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도 한번 이제 화이트보드 써보려고 그 회의실에 큰 거 두 개 갖다 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냥 TV랑 연결 해서 그냥 노트북에서 그냥 바로 이제 TV로 그냥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일정 같은 거 그냥 캘린더에 적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제 저희 테크 같이 이런 기업에서는 또 이제 PC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 이제 좀 어색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보통은 네, 네. 벽에다가 큰 TV 하나 놔두고 네, 이제 네, 각자의 네. 노트북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쏘니까 네. 공유는 그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네네네. 네, 네, 예, 네. 이거를 이제 손으로 쓰면서 설명하려 그러면 텀이 네.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은근히 그럴 때는 편해요. 이제 회의하면서 이게 뭔가 이제 글로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인데 그때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쓰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전자칠판 이런 거 미드 볼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자칠판 L땡에서도 나오고 3땡에서도 나옵니다. 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회의실에서도 많고 되게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뭘 하는 거를 여기 띄워놓고 네. 거기다가 추가로 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마 될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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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 되게 좋아요. 비싸대요. 네. 비싸겠죠. 네, 꽤 그래도 가격이 이제 몇백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요즘은 진짜 학교 풍경에 칠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을까요? 칠판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도 뭔가 이제 그 모니터나 TV나 이런 걸로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이제 학생들 보면 또 태블릿을 거의 필수처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나요? 중학생까지는 아닐까. 고등학생들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아, 고등학생들은 그 아이패드 아이 그렇죠. 사과 네. 패드. 네, 사과 패드. 네, 사과 패드 이런 걸 좀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야, 처음에 태블릿 나왔을 때 사람들이 누가 저거 들고 다니면서 하냐. 네. 손으로 써야 공부가 된다. 그죠.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 효자손 구입하시고 이런 분들이, 야, 공부할 때는 손으로 써야지. 그건. 아니, 그러니까 효자손은 젊은 분들도 쓰기 좋다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너무. 틀을 깨야 돼요. 틀에 예. 잡혔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패드 같은 거, 진짜, 만약에 내 손에 있는, 네. 노트북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이제 띄워져 있는 거에다가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건 진짜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 그리고 진짜 나중에 진짜 태블릿이 진짜 1인당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태블릿은 또 좋은 게 전자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한 보드에다가 다 써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또 아예 분필 이런 거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미 지금 분필 쓰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샤프도 구입 잘 안 하잖아요. 연필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아직은 써요? 예. 아, 결제할 때? 결제할 때 쓰나요? 잘 보여요. 아, 칠판. 저랑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네. 예. 채팅창도 네. 메인 작가가 뭘 하냐고. 망구 누나가 뭘 하냐고.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문구용품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다양했잖아요. 요즘은 아마 좀 이제 유명한 제품들 몇몇만 좀 살아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99학번이 어떻게 알아요? 네. 예. 99년생들도 지금 요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텐데. 네. 네. 50세대요? 저희가 50세대죠. 아. 네. 네. 정확히 말하면 뭐 제 네. 태어난 때부터 겪으면은 네. 40부터라고 볼 수 있죠. 40? 예. 야, 근데 진짜 분필은 있겠죠, 분필. 분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여고생들 앞에서 뭔가 강의하는 선생님 컨셉으로 컨텐츠 하나 찍었는데, 네, 네, 네. 예, 근데 분필이랑 칠판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 아니 요즘 분필을 학생들이 써요? 이게 네, 네. 풍경이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랬더니, 네.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대학에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PDF나 이런 거 파워포인트 이제 띄워놓고 하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좀 교수님들이 많이 쓴 거 보면 대학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지식인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지식인님.
쌍남자의 사무실 매너템으로 얼룩 제거제 추천합니다. 점심에 순두부찌개 먹고 셔츠에 국물튀면 난감한데요. 이럴 때 얼룩 제거제 칙칙 뿌리고 화장실 가서 가볍게 씻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로 바꿔시킬 수 있습니다. 어. 꿀템이죠. 어? 아 이런 거 있나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야. 그냥 묻으면 집에 가서 빨지 뭐 이 생각이에요. 집에 가서 빨면 되잖아. 그거 안 지지 않나요? 그러면 늦은 타이밍 놓치면? 에이, 어차피 저는 뭐 비싼 옷 같은 거 안 입기 때문에 디오 다 땡에서 막 세 장에 막 27,000 얼마짜리 입는잖아. 그런 걸 주로 입기 때문에. 어. 야 안 아 그냥 좀 입다가 나중에 아니면 이제 잠옷으로 쓰거나 아니면 헬스장 갈 때 입는 걸로 쓰거나. 채팅창에 네. 진짜 쌍남자라면 벗고 먹어라라고 하시는 분인데. 상타라고 먹어요 그러면 상타라고. 아니, 먹을 때는 상타를 왜 합니까? 뜨겁죠. 네. 튀면은. 그리고 네.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상타라고 먹으면 쌍남자라고 시선을 모을 것까지는 없죠, 그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야 상타라고 먹기 쉽지 않네. 막 국회의사당 이런 데서 이제 구내식당에 다 상타라고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왜 하필 거기에요? 아니 뭐 그냥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여주고 이제 나중에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밥 먹을 때 상타래라고. 아 쓸데없이 이런 얼룩 제거제나 네. 세제 같은 거 물 사용 같은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네, 물자 절약을 위해서 네, 아, 법을 만드는 분들. ESG 경영하는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ESG 아. 하지 말고. 이제 정부에서도 ESG 하자 이러면서 아 환경 네. 캠페인 네. 환경 보호 차원에서 네. 국회 선진화법 상탈 네 상탈 밥 먹을 때 상탈법 아, 이렇게 하면서 법밥 하자 식사 선진화법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물 튀는 거 얼마나 낭비예요 네. 그렇죠 사실 네. 내일 다시 입을 수도 있는데 국물 한 방울 튀었다고 이거 빨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빨아야 되고 뭐 옷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럽다고 이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더 이제 그렇게 이제 법법하면은 옷 입으면 이제 옷을 버릴 수도 없는데. 아 그러네요. 그 버린 네. 그 옷감이 또 네.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막 그 네. 물고기들이나 네. 뭐 또 이제 갈매기들 네. 피감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니까요. 요즘 막 쓰레기 처리장도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여줄 수 있고. 아.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한번 해보고 먼저 해보고. 채팅창 내가 벗으면 북극곰이 살아요. 네. 네. 미세 플라스틱 저감 차원에서. 네. 절감 차원에서. 네.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야 있어 혁신당. 네. 대단하네요. 아주 좋지 않을까요? 국회 구내식당부터 실천해라. 네. 먼저 거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좋다 하면 아 이제 국민들도 아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국회의원분들이 법밥을 하셨는데 되게 좋습니다. 네, 임상 테스트 결과 되게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국회의원들이 먼저 했어?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게. 약간 좀. 채팅창에 네. 의원님들 거기서 안 드신대요. 아 그래요? 나 어디 좋은 데 가서 드시나? 아 좋은데. 거기는 이제 보좌관들이나 네. 이런 분들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보통 뭐 이제 감자탕 같은 거 먹다가 네. 국물이 튀었다. 네, 네. 네. 그랬을 때 바로 세제를 묻혀서 비벼놔야 된다. 네네. 라고 네, 네, 네.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만큼 젖고 그죠. 그죠. 근데 얼룩 제거제 같은 거 칙칙 뿌려가지고 바로 하면 깔끔하게 처리될 수는 있긴 한데. 네. 더 좋은 건 법밥이다. 네, 법밥. 애초에 원천 차단한다. 아, 그러네. 네, 몸에 묻으면 그냥 이렇게 딱딱 넣는다. 네. 네 오늘 노래 한 다섯 곡 틀겠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예. 아 지금 2부예요, 1부예요. 네. 2부는 맞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키컴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자 키컴님. 예. 어 키컴님이 어디 가시죠? 8페이지. 키컴. 아 여기 있습니다. 예. 네. 키컴. 네. 키컴님. 사무실에서는 인체공학 키보드라고 손목 건강에 도움되는 키보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손 모양에 맞게 휘어진 모양으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오른손, 왼손용으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은 키보드 사이에 서류 두고 확인하면서 작업하기도 좋아요. 희귀 아이템이라 주위 사람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네. 관심 받을 수 있는 네. 그걸로 스몰토크 해가지고 네. 뭐 여직원분들이랑 약간 꼬실 수 있는 꼬신다기보다는 네. 예,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 중간 예, 바로 뭐 이걸로 네, 관심 나 이거 사면 꼬시지 이게 아니라 뭔가 말이라도 한 마디 더 해보고 이 정도죠. 분리 키보드니까 이렇게. 키보드를 어떻게 꼬셔 사람을 아니, 키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오면 약간 가구 옛날에 가구들 파로마처럼 이렇게 달달하게 파로마 이렇게 딱
네. 어.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살아있는 브랜드인가요? 네.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 점심 떡볶이 좀 먹고. 아. 네. 좀 그 봤어 안 봤어? 네. 봤어 안 봤어? 메시지 보낸 거죠. 메시지. 예. 이게 여러 이제 직원들이 지나가니까 오늘 우리 같이 먹기 위해서 이제 이제 미리 이제 입을 맞추자 이렇게. 아. 네. 봤어? 뭔지 알았어? 이렇게 네. 보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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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키보드. 네. 예. 네. 그럼 관심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괜찮은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꼬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인체공학 키보드. 예. 네. 파미오마라고 하신 분 있고. 사랑의 키보드죠. 사랑의 키보드. 사랑의 키보드. 네. 야. 괜히 설득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그 분리되는 건 저도 안 써봤는데 네. 그냥 인체공학적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네. 이렇게 갈라져 있는 키보드는 저도 학창시절에 네. 써봤어요. 네, 네. 예, 근데 처음에는 어 그러네 진짜 네. 손이라는 게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하는 게 네. 훨씬 인체공학적으로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쓰다 보니까 그 뭔가 그 갈라져서 네. 얘네는 왼손 거, 얘는 네. 오른손 거 이렇게 네.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네. 아, 이게 비무장지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만족감이 이제 극과 극인 게 예.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해서 이러한 키보드 종류만 쓰시고요. 그렇죠. 또 이제 불만족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키보드 쓰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운데 쪽에 있는 그 중앙에 중앙 네. 부분 약간 그 비무장지대 네. 그쪽을 네. 내가 왼손으로 쓸 때도 있고 오른손으로 쓸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딱 갈라져 있으니까 약간 네. 그 중앙 부분에서 네. 고민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중앙만 이렇게 볶아줬잖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래서 에 그래서 어쨌든 갈라지는 건 좀 신박하긴 한데. 네, 근데 이런 걸로 되게 이제 타자도 빠르고 이제 일의 능력도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야, 저 키보드 쓰니까 이제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좋네 하는데 만약 일을 잘 못하면. 알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자, 아무튼 이거 상당히 좋네요. 관심을 네.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고백도 할 수 있다. 네, 고백도 할 수 있다. 네, 고백 키보드. 사랑의 키보드. 네. 어, 괜찮네요. 네. 자, 그러면 해양생물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거북목으로 노트북 보고 있으면 멋 없습니다. 노트북 거치대는 회사원이라면 필수입니다. 혼자 고개 빳빳하게 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죠. 거치대 없이 모니터 보다가 디스코 오는 건 순식간이니까 다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좋아요. 맞아. 요즘 노트북 키보드 진짜 많이 씁니다. 노트북 키보드.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노트북 거치대? 네. 노트북 거치대를 이제 아니 노트북 키보드가 아니고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키보드라고 해서 노트북에는 원래 키보드가 달려 있는데 물론 그거 있죠. 저는 그 얘긴 줄 알았어요. 노트북을 네. 아예 이렇게 올려놓고 네, 키보드를 네. 따로 쓰는 분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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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예. 요즘 회사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외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출장이나 미팅이 잦은 이제 업무 하시는 분들은 또 노트북 이제 지급해주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모니터에 물려서 네, 그걸로 이제 데스크탑처럼 쓰고 예. 나갈 때는 빼서 가고 그래서 또 노트북 모니터랑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트북 이렇게 높이가 낮으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힘들기 때문에 요 거치대 진짜 좋습니다. 노트북 그쵸. 거치대. 그리고 거치대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노트북 자체를 살짝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발열 감소가 맞아요, 많이 맞아요. 되니까 그게 그것도 크죠. 예. 네, 엄청 큽니다. 노트북이 딱 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건데 네. 목에는 확실히 높이가 네. 안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예. 보잖아. 우리 이게 이렇게 봤는데. 깔창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쓸 때는 모르는데 네. 어, 이게 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죠. 반대인가? 야. 깔창은 벗으면 알게 되는 거고 예, 노트북 거치대는 써보면 네. 알게 되는 거죠. 네. 오, 내가 이 각도가 더 좋았구나. 네. 어유, 목이 편하네. 이렇게. 예. 근데 진짜 요즘 막 컴퓨터 시대 보면서 거북목이신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옛날부터 너무 심했거든요. 거북목은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뭐 네. 달고 사는 네. 이러다가 이제 진화가 생길 것 같아요. 거북목이 정상으로요? 그렇죠. 이게 노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 아예 어, 네. 경추가 네. 거북목하는 현대인들에게 맞춰서 네. 진화하지 않을까. 네. 예. 이야, 뉴노멀. 네. 뉴노멀. 네. 로이드. 그리고, 어, 이렇게 호모 굽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야. 아,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문제는 좀 불편하긴 해요. 네, 거북목이. 그니까요. 네. 아. 제가 이제 거북목 그것 때문에 별의별 걸 다 네. 사봤습니다. 네. 예. 그니까 뭐 하나만 사면 계속 이제
알고리즘에 들어가가지고 네. 뭐만 해도 계속 그 거북목, 네, 시자목 네. 교정 아이템들 네, 네. 그 상품이 계속 추천이 들어와요. 네, 네. 네, 자동으로 광고가 떠요. 네. 근데 보이면 많이 삽니다. 네. 잔뜩 샀는데 이제 목을 이렇게 대고 네. 고정시켜 놓는 거. 어, 저 그거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르륵 또르륵 하면 이렇게 딱 해. 네.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이거는 뭐 강제로 잡혀 있어서 안 내려가요 거북목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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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열받아요. 네가 뭔데 날 제안해. 네, 이런 네. 생각이 갑자기 네. 30분 만에 듭니다. 네. 예. 저도 그거 샀는데 저도 별로 효과를 못 봐서 버렸습니다. 아... 배틀로얄 목걸이 폭탄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아... 성깔 더러운 거 봐라. 네. 지가 사놓고라고. 예, 그렇고. 네. 아무튼 거북목 여러분 많이 치료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중간중간 돌려주는 거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옆으로 한 번씩. 배텐 보다가도 네. 이제 새로 직캠 느낌으로 이렇게 쓱 한번 돌려보시고 네. 예. 확실히 좋습니다. 네. 예. 하... 거치대 말고 아예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전동 책상? 아, 그 모션 데스크. 모션 데스크. 네. 이렇게 누르면 윙 네. 네. 올라가가지고 네. 약간 높이가 눈높이에 맞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서서도 할 수 있는. 네네네. 써보셨어요? 네, 저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 모션 데스크가 거북목 방지라기보다 뭔가 이제 뭐 잠을 깨우거나 일에 능률을 위해서 그냥 서서 하는 좀 그러한 개념이 큰 것 같고. 아, 서서 하는 용인가요? 네, 거북목을 방지하는 용도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거북목은 이제 뭐 그 네, 허리 아, 디스크 방지. 아, 이건 허리에 좋은 거구나, 경추가 네, 아니라. 네. 아, 치질 방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고. 네. 그리고 아 그러면 진짜 노트북 거치대도 거치대지만 네. 차라리 아예 네. 그 스탠드 위에 있는 모니터를 따로 사가지고 네, 네, 네. 연결해서 쓰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모니터 암에도 노트북 거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나와요. 모니터 암에다가 노트북 어떻게 거치해요? 모니터 암에 이렇게 팔이 달려갖고 노트북 위에 올려둘 수 있게. 어. 네 그런 게 나와요. 어 그럼 키보드는? 키보드는 이제 따로, 따로 이제 연결해서 아, 쓰고 키보드는 따로 별도로 쓰고 네 무선으로 아~ 이렇게 쓰고 네, 그런 제품들 많아서 이제 IT 회사 가면 그렇게 쓰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오~ 네 확실히 모니터 암 자체가 네, 그러니까 네. 모니터를 그냥 올려놓을 수 있는 약간 한 칸 위에 있는 그 네, 뭐라 네, 그러죠 네, 네. 스탠드 네 예 그런 것도 괜찮지만 모니터 암이 있으면 마음대로 올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 네 모니터 암 있으면 또 거북목 방지하는데 또 좋죠. 네 높이를 이제 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말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저 형 누워서 치킨 몰려고 하는 분인데 그거는 거치대고요. 네. 누가 모니터함 하고 누워있나요? 네. 치킨 몰 얼마나 보시길래 많은 분들이 안 봐. 이분들이 괜히 하는 거예요. 야. 예. 어디 방송에서 들키셨어요? 아니요. 뭐 치킨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인면남님 거 네. 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도 힐링 아이템은 필요합니다. 미니 어항 추천합니다. 저는 작은 구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졸릴 때쯤 밥 주면 잠도 깨고 힐링도 되고요. 어항이 있으면 가성비 물망뜨기도 가능하니까요. 추천합니다. 미니 어항. 어항. 생물이 있어요? 사무실에? 뭐 어, 저희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식물은 있어요. 식물은. 아, 화초. 네, 뭐. 네. 그런 거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세베리아 같은 거. 네. 저 옛날에 미니 어항도 한번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샤오땡에서 나온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직구해 갖고 고기 한번 키워 볼까 했었는데. 전자 회사에서 어항을 만들었다고요? 네. 네, 네. 왜 전자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 관리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거죠. 뭐 먹이도 자동으로 주거나 이제 산소 그 공급기도 있고 뭐 아, 그런 진짜? 거. 네. 그런 게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이런 이제 어항 있는 사무실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일단 그 녹조가 좀 많이 끼고요. 그렇죠. 네 유리를 자주 닦아줬는데 이제 관리 안 해주면 녹조 끼고 또 약간 좀 오래되면 그 물 비린 향이 또 올라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좀 키우겠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좀 약간 좀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아니 근데 그런 전자 제품 회사에서 만든 네, 네, 가전 회사에서 만든 어항 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 없이 근데 그래도 관리 해줘야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관리는 해줘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어항 네. 꽤 몇 번 있었는데 네. 제일 힘든 게 그 결국은 네. 한 번은 고기를 네. 물고기를 빼서 어디다 놔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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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다 비운 다음에 네. 그 어항 닦는 거. 네,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끌미끌하고 네. 정말 싫어요 물 갈 때.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안 해줘도 되는 네.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해줘야 네, 돼요? 그거는 특성상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물고기 뱃속에 저장한 거 아니냐고 싶으면 있는데. 네. 집에서 아닙니다. 물고기 그거 닦기 귀찮아서 하나씩 드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아, 그 우렁이 키우면 그거 없어진다고 하시면 있는데 맞아요? 아, 맞아요. 우렁이 키우면. 우렁이가 네. 뭐 그걸 다 치워주나요? 네. 뭐 얼마나 키워야 되는 거야? 야. 알겠습니다. 자. 네. 어 이렇게 오늘도 상남자 사무실 추천템 이야기 네. 한번 해봤고요. 이거 말고도 혹시 꼭 추천하고 싶은 템 있습니까? 상남자 사무실 템. 아 이제 사무실 회사 이제 그 사장이라면 저희 맥주 기계 있거든요. 어. 맥주 기계 수제 맥주 기계 진짜 좋습니다. 어 어떻게 네. 돼 있는 거예요? 그 L땡에서 나온 건데 네네. 그 맥주 이제 원료를 넣고 이제 효모를 이렇게 넣잖아요. 네. 한 10일이면 수제 맥주가 완성됩니다. 아 열을 기다려야 돼요? 네, 네, 아 그 자리에서 바로는 안 되고? 네 바로는 안 되고 이제 그 숙성을 해야 되잖아요. 아 브루잉 하는구나. 네, 네. 사무실에서 브루잉하고 완성됐을 때 치킨 하나 시켜서 이렇게 딱 한 잔씩 내려 마시면 죽입니다. 어. 네. 차갑게 나오나요? 네, 차갑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바로 차갑게 나와서 그래서 저희는 냉동고에 아예 유리잔, 그 맥주 유리잔을 넣어뒀어요. 오. 그걸 바로 꺼내서 내려서 먹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저거죠. 야, 사내복지로 네. 맥주를. 네. 그럼 직원들이 낮 술을 마신다? 이거 환영? 아, 저는 괜찮아요. 스타터 느낌으로? 네, 예, 예. 예. 저는 괜찮아요. 오. 네.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네? 취했어요? 그러면, 어, 그냥 맥주 마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원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영상에 오타가 있어. 아 근데 그 마지막 그 전에는 이제 피님들이 알아서 잘 안 드셔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잘못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술 먹는 걸로 뭐라 하진 않습니다. 어허. 네. 그래요. 네. 근데 다들 이제 술을 몇번 마셔보니까 점심 때 먹으면 이제 문제가 약간 좀 알딸딸해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마시자 이렇게 해서 거의 요즘은 저녁에 네 퇴근하기 전에 이제 좀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박문성 위원 네, 네 거기 네, 달순의 사무실을 한번 습격해가지고 거기는 네 맥주 브루잉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흑맥주를 네. 이게 캔을 꽂으면 네. 생맥주처럼 이렇게 아, 쭉 그거 있죠, 그거 있죠. 내리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거 잔뜩 털어먹고 왔는데. 네. 어, 그쪽은 더 좋네요. 아, 저희는 수제. 홈브루잉, 수제 맥주가 네. 있다. 수제 맥주 딱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죽입니다. 한번 털러 갑니다. 네. 확실히 맛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몇 리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리터예요. 5리터? 한 번 할 때 5리터예요. 5000cc? 네. 그래서 5000cc면은 다들 한 잔씩밖에 못 먹겠네. 그래서 10일 기다리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더 놨습니다. 투배럭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투배럭으로. 아니 그러면 아 근데 생맥주니까 짜서 네. 어떻게 보관할 수는 없네. 아 우리 그것도 있어요. 그게 그냥 브루잉해서 바로 먹는 모드가 있고요. 하나는 병인 모드가 따로 있어요. 병인 모드는 한 5일 정도면 되거든요. 대신 그거는 이제 병입해서 이제 냉장고에 좀 둬서 숙성을 좀 시키고 먹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가기 전에 한 5일 전에 네. 얘기해 놓으면 네. 병인 모드 해서 병인 모드 해 가지고 네. 잔뜩 해 놓으면 되겠네. 네, 네. 좋습니다. 이 투배럭 하니까 이게 좀 많더라고요. 네. 너무 자주 맥주 먹어야 되는 시기가 와 갖고. 네. 네. 거의 뭐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갖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약간 좀 MT나 이런 거 가잖아요. 병입을 해서 가면 또 좋아요. 우리가 수제로 만든 맥주를 MT 가서 이렇게 딱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차만 보내면 되겠네 그러면. 네? 우리가 차만 보내주면 그쵸, 되겠네. 그쵸. 맛있습니다. 우리 그때 달순에서 먹었던 게 그거
기네스. 근데 그거는 한 캔이 한 캔 나오는 거지. 한 캔이 500ml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캔을 그냥 짠 거지. 캔 같은 거. 베디집에 그거 두 개 놓고 같이 회식하면 되겠는데. 네. 근데 갈 때 되면은 항상 어머니와 계셔갖고 못 가요 저희. 가려고 할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뭘 몇 번이나 했다고? 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템. 자, 오늘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이썹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방송이 아주 순조롭게 무탈하게 잘 진행됐어요, 그죠? 네, 아주 예. 편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올케어 치약을 보내드리고요. 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다음 주제는 하남자특입니다. 쌍남자의 반대죠? 하남자 하남자 특징이 네. 어떤 게 있는지 제보해 주시면 네. 저희가 소개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 좀 캥거루 고기를 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호주까지 갔는데 그걸 안 드셨다. 아,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 캥거루 한번 조져야겠습니다. 아, 캥거루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죠. 아, 네.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도 안 되나요? 자, 좀 그렇죠. 아직은. 아, 예, 방송이 예. 쉽지 않네. 커피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예. 자, 하여튼 다음 달까지 뭐 홍보할 거 없나요? 다음 달까지요? 네. 아,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근데 곧 다음 주에 또 이제 성재님이 좋아하시는 또 사과사에서 또 새로운 이제 이벤트가 나오니까. 아, 6월에? 네, 다음 주.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 네. 그때는 그 WWDC. 그렇죠. 그때는 뭐 나오나요? 그때 이제 새로운 OS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기계가 나오는 건 아니고? 기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새로운 OS. 그러니까 이제 사과사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기능들을 선보일 거고 어떻게 이제 나갈 것이다. 이제 그거를 나오는. 그게 WWDC라는 게 세계 개발자 회의예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네. 그러면 다녀오시는 거예요, 현지? 아,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번에 안 가세요? 네. 아, 이제 또 너무 일정이 제가 좀 일요일에 또 중국 가 돼 갖고. 아, 그래서요? 네. 기계가 나왔으면 갔을 텐데, 그죠? 아, 아니요. 제가 그래도 안 가요? 네, 이거 일정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만나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변성될 텐. 끝곡은 블락비의 베리 굿입니다. 이썸님 다음 달에 봬요. 네. 여러분, 예약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물을 많이 드시네요. 정수기지? 아. 모니터 지금 질러야겠다, 그럼. 우와. 빨리 와이드로 네. 게임을 하고 싶어. 다 나와. 믿고 지르는 거야, 그러면? 네. 다 나와보다 네이버가 더 쌀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다나와가 네. 제일 싼 거 아니야 무조건? 여기서 검색하는 아, 아니요, 게? 아니요. 무조건 아니에요. 뭐였죠? 45GS96QB 네. 45GS96QB 거긴 얼마예요? 2579 그 2589네 네, 네. 또 정리비 또 붙지 않을까요? 과연? 이렇게 25,000원 또 정리비 어? 네이버는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한 25,000원 더 까진다고 봐야죠. 쿠폰 적용 시 최저가보다 저렴해요. LG전자 인증점이네. 네. 최강가 217만이라는데요. 어? 뭐야? 왜? 아, 카드 할인이랑 이런 게 더 붙나 본데요. 카드 할인? 네. 정리 포인트가 지금 75,000원인데 기본?
75,000원에 행사 카드 결제 시 18만 원 할인. 행사 카드 뭐야? 국민 삼성 롯데 농협. 에이씨 없는데. 어. 국민. 어 이게 역시. 네 가볍죠. 어. 네. 16이 이 무게 유지하거나 더 가벼워질라나 어떻게? 더 가벼워지진 않을 것 같고 더 얇아진다라는 이야기 있어. 그리고 베젤도 더 훨씬 얇아지고. 이게 삼성 카드면 무슨 네. 특별한 삼성 카드냐 그냥 그냥 삼성 카드면 다 되는 신세계 백화점 삼성 카드도 되는 네, 상관없어요. 오. 네. 그래서 최강가 217만 원이라고 아까 전에 적혀 있었잖아요. 네. 이걸 나한테 이거 보내줘. 역시 이섭이랑 야 에어드랍이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보네. 편합니다. 이렇게 다 넘겨주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 뭐예요? 에어드랍이 있는데 상품 리뷰만 올려도 20만 원 준다는데요? 네이버 포인트 짧게 올려도 되나? 짧게 올려도 돼요. 짧게 올려 줘요. 피파하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아마 한 50자는 적어야 돼요. 사진으로 막 해? 아 50자? 네. 저도 보통 그래요. 사진 한 장 올리고 한 50자. LG 모니터 나 배성재나 뭐야? 나 배성재인데 개추 눌렀다고. 네. 직캠 보기 좋아요? 뭐야. 이거 그 안 돌아간다니까? 돌아가는 거 뭐라 그러지? 네? 그 회전. 피벗? 피벗, 어. 네. 틸트, 피벗. 가로 직캠은 무너졌냐? 네. 와이드 오. 직캠이 있나요? 와이드 직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저거 리뷰 남기셔서 20만 원 더 받으세요. 아, 20은 센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일단은 카드랑 이렇게 결제하면 238만 원 되는데 포토 리뷰. 포토 리뷰는 사진 찍어야 되네.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올리면 되죠, 뭐. 그래도 그거 쿠팡보다 싸네요. 아니, 쿠팡에 다 나와. 네, 다 나와보다 싸네요. 근데 쿠팡에 있으면 다음날 바로 올 텐데, 그치? 내일 새벽에 오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지금은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쿠팡에서도 직배송 안 되면 또 바로 안 오니까. 쿠팡 찾아봐야지, 혹시. 아, 심지어 지금 예약 판매 중이래. 지금 재고가 없나 봐요. 어? 6월 말부터 순차 출고래요. 아, 지금 또 식었어요? 흥이 확 깨져버리네.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구본부 회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봐요. 무슨 소리야. 나 배성재인데 모니터 하나 보내라. 개추 눌렀다 이렇게. 구본부 회장님이랑 친하잖아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 쿠팡은 250인데 그냥? 네. 근데... 이미 한 30 싼 거 아니야? 아까 280 얼마였는데 아닌가? 아니요 쿠팡 아까 259만 원이었어요. 아 258만 원이었지 참. 에. 어 LG전자 기사 설치도 있네. 요즘 이렇게 고가 모니터는 기사분들이 설치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상 사람이 와야 되는구나. 사람 안 와도 되고요. 택배 배송 당일 발송. 어 당일 발송 된대요? 당일 발송. 되나요? 품절 임박 한 개 남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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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주문하면 다음 주 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 오겠네요. 당일 발송인데? 지금 시간이 10시잖아. 아, 오늘 금요일이지? 네, 금요일이라서. 아, 초조하네. 방문 수령이면 가서 가져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퀵으로도 되네요. 방문 수령도 되고 퀵도 되고. 나 배성진데 문 열어라 수령하러 왔다. 근데 이거 설치를 기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 정도? 아니, 요즘 고가 모니터는 또 그렇게 좀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 그 품질 확인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두고 가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겠다고. 기계치가 모니터 설치도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네. 근데 이제 고가 모니터라서 그래요. 고가 모니터라서.
그러니까 이제 하자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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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택배여도 하자는 어필할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이거 그냥 꺼내서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네. 다리를 달아야 되나? 다리? 다리 붙여야 되는데 다리 요즘 이렇게 그냥 똑딱하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똥손이면 무슨 나는데? 예, 배상 성재님은 전자기기 좋아해서 안 보십니다. 아 오늘 뭐 촬영하는데 그 LG 네. LG 아니 네.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 그 애플 네, 예.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네, 그거를 네, 들고 네, 오셨는데 네. 아 이쁘더라고. 그거 비싼데 좋기는 하죠. 울트라 파인 네, 그 네. 27인치 쓰고 있는데 네, 네, 네. 아 요즘 이게 훨씬 좋을 거예요. 하나요? 사진 화면에 금 갈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왜 성재님은 여기 저거 왜 없어 옆에다? 아 저거 한 달 지나면 이쪽으로 옮겨요. 내 자리 캥거루 해줘나 이렇게 뭐? 캥거루 아 그냥 계시면 캥거루가 어딘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한 개 남으면 너무 아슬아슬한데? 네? 한 개 남으면 너무 초조한데? 족발 사 먹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끄겠습니다. 한 개 남으면.